이게 악어 모양이라고? 거기서 지금 언덕만 앉았어. 에? 지난 9월 전면 개방되어 요즘 핫한 악어봉을 다녀왔습니다. 등산로에 로프나 안전시설이 없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지역 방송에서도 낙상사고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해당 국립공원공단에 안전시설 설치가 있기 전까지는 탐방객 스스로가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본 영상을 제작해보았으니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어봉을 탐방할 계획이 있는 분은 안전을 위해 본 영상을 필히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새벽 5시에 출발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고속도로에 차선이 꽉 찼네요. 위주의 한국인은 정말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에 서식하고 있는 드론 트래블러는 영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로 목적지인 게으른 악어 카페에 새벽 안개를 헤치며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짙어 근처에 수주팔봉을 먼저 탐방하고 오니 오전 11시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은 기차는 충주역에서 고속버스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 하차하신 후 삶이면 신당리 방면 222번 버스를 타면 약 35분가량 달려 게으른 악어 6교 밑에서 하차하세요. 기상예보는 분명 맑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상예보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곳에 주차를 하고 육교를 건너면 탐방로로 이어지는 데크가 나옵니다. 평일 오전인데 벌써 관광버스가 5대가 와 있네요. 주말에는 수천 명이 방문한다고 하니 탐방을 계획하는 분은 평일에 탐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볍게 오면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은 잘 들어주세요. 데크 계단은 처음과 중간 부분에 잠시만 나오고 숲길을 머금은 흙길과 나무뿌리가 많아 미끄럽고 발에 걸려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등산화 혹은 최소한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트레킹화를 신고 오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등산 스틱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산로를 직접 올라가며 주의해야 할 구간은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피할 곳도 없는 좁은 길이 있으니 각별히 양보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오른쪽 조심. 먼저 가시라고 그래? 평일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주말에는 하산하는 인파와의 병목현상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간은 비탈길이며 나무뿌리와 바닥이 젖은 상태입니다. 주의하셔서 산행하세요. 여기 위험하다. 데크 계단이 나오면 중간 지점 정도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벤치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협소하여 앉을 수 없었네요. 잠시 서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맑고 깨끗한 풍경을 기대하고 왔는데 안개가 쉽게 걷히지 않고 있네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여성 탐방객이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 넘어졌다고 하네요. 얘 지금 아플 거야. 빨리 미끄러워. 거기서 그래서 지금 바위에 엉덩만 갔었어요. 이거 봐, 이거 지팡이, 지팡이로 제대로 지팡이 조심해서 내려가야지. 아니야, 우리 서로 조심하자 이러면서 내려오다가 그래. 내려가, 너. 내려가. 이거 들어봐요. 등산보다 하산이 더 위험하오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부디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있는 분은 각별히 주의하세요. 로프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관계자분이 있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내려갈 때 조심해. 스틱이 이건 나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스틱을 갖고 다니면서 왜 안 짚으냐고. 평일도 이러는데 주말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네요. 드디어 저기 위에 정상이 보입니다. 성인 걸음으로 대략 40분 가량 소요되었습니다. 평일인데도 와.
이게 악어 모양이라고? 마치 악어 떼가 호수로 기어 들어가는 형상을 볼 수 있다 하여 악어봉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하네요. 죽기 전 꼭 가봐야 할 장소라고 하는 요즘 핫한 장소 악어봉. 이 비경을 보려고 그렇게 많이들 찾아온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차량 이용 시 목적지는 게으른 악어, 카페명, 준비물, 등산화 또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트레킹화, 등산 스틱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물, 위류용품 등 하산이 더욱 위험하니 음주는 절대 금물. 등산로가 흙길에 젖어 있어 미끄럽고 나무뿌리가 많으며 간혹 좁은 낭떠러지가 있는 길도 나옵니다. 각별히 주의하세요. 항공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